좋은 아침입니다. 12월 16일 목요일입니다. 무슨 일입니다. 간녀지동의 날이죠. 그죠? 그래서 배신을 주의해야 되고요. 늘 사람에게 당해할 수 있으니까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모토는 개수를 좋아하죠. 개묘, 개사, 개미, 개유, 개우, 개, 개축이를 좋아하겠죠. 아주 좀 내성적인 사람들이고 일평생 그 변화나 기복이 많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노란색 옷을 입으시고 그죠? 숫자는 5자, 0자를 쓰시고 신의 주황토로 가시면 좋겠죠. 개는 뭡니까? 토끼도 좋아하고 그죠? 말도 좋아하고 범도 좋아하죠. 그죠? 아주 그 좋은 사람들이고요. 뱀도 싫어하고 그죠? 소도 싫어하고 용도 싫어합니다. 자, 보시면은 자, 오늘 이분들은 또 가비를 싫어하겠죠. 예. 무토는 가비를 세워서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 갑자이를 싫어하고 건설이나 그저 공업, 제조업, 전기, 식육, 식당 이런 게 참 좋겠죠. 청소업도 좋습니다. 이분들이 위장병 외에도 어부증, 어처증, 그저 전립선, 부인병, 탈모를 주의해야 됩니다. 간녀지동인 사람들은 배신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띠비로세 들어가 볼까요? 바로 개날입니다. 무술날 개날 짓띠 봅시다. 짓띠. 짓띠가 어떨까요? 짓띠 오늘 섹시한 여인을 만나게 되네요. 연애운이 좋고요. 매매운이 좋고 성사운, 금전운, 사업운, 예, 건강운 모든 게 좋습니다. 자, 소띠 볼까요? 소띠 오늘 상남자를 만나게 되네. 그죠? 이별 뒤에 오히려 오전에는 좀 꿀꿀하고 밤에 좋은 일이 있다네. 그 낮에는 좀 조심하시고 비즈니스를 밤에 하세요. 밤에 상남자를 만난답니다. 연애운이 좋고 매매운이 좋고 성사운, 금전운 모든 게 밤에 일어난답니다. 자, 범띠 볼까요? 역시 오늘 운명의 남자를 만나게 되네요. 그래서 아주 돈 많고 점잖은 오빠이고요. 그래서 오늘 연애운이 좋고 사업운이 좋고 매매운, 성사운, 금전운, 취업운, 이사운 모든 게 좋습니다. 자, 토끼띠 볼까요? 토끼띠 오늘 금전운이 아주 좋네. 사업운이 아주 가득하고요. 자, 매매, 성사, 이사, 청약, 승진 모든 게 좋은데 연애는 잘 되지 않다고 나옵니다. 자, 용띠 해볼까요? 용띠 오늘 하하, 역시 오늘 이별이 있네. 그죠? 남녀의 이별이사 쪼꿀꿀한 날이 되고요. 그러나 사업은 매매운, 성사운 이런 건 모든 게 더 좋은 날이 되는데 예, 마음이 좀 아픈 날이랍니다. 자, 원진살 뱀띠 볼까요? 뱀띠도 오늘 야 연하의 남자운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성사운, 매매운, 금전운, 사업은 모든 게 좋습니다. 자, 봅시다. 말띠 보시면 말띠 오늘 아, 좋은 소식이 날아드네요. 뜻밖에서 행재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복권 한 장 사보세요. 자, 금전운, 사업운, 매매운, 승진운, 이사운 모든 게 좋습니다. 양띠 볼까요? 양띠도 오늘 아, 좋은 소식이 날아드네요. 그죠? 그래서 금전운, 사업운, 매매운, 연애운, 예, 건강운 모든 게 좋습니다. 자, 원숭이띠 볼까요? 원숭이띠도 오늘 아, 운명의 남녀를 만나서 초혼이나 재혼을 하게 되고요. 매매운, 성사운, 금전운, 이사운, 예, 승진운 모든 게 좋습니다. 자, 봅시다. 닭띠 봅시다. 역시 상남자를 만나게 되고 아주 갑부를 만나게 되는 그런 날이네요. 그래서 아주 오늘 기분 좋은 날이고 매매운, 성사운, 이사운, 연애운, 예, 금전운, 예, 승진운 모든 게 좋습니다. 자, 개띠 뭐가요? 개띠 오늘 좀 뭐, 개띠가 개나는데 우울하네. 그죠? 연애가 꼬이는 날인가 봅니다. 그러나, 예, 사업은 매매운, 성진은 모든 게 좋은데, 연애가 마음이 아픈 날이 되겠습니다. 자, 돼지띠 뭐가요? 돼지띠도 오늘 연하의 남자운이 있네. 그죠? 그래서 건강운이 좋고, 연애운이 좋고, 매매운이 좋고, 성사운이 좋고, 이사, 청약 모든 게 좋습니다. 자, 오늘 또 멋진 하루 되세요.